안녕하세요. 김대석 셰프입니다.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야채 값이 많이 올라버렸죠. 배추김치 담기는 벅차고 오늘은 얼갈이 겉절이 진짜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경동시장 가니까 할머니들께서 소금 얼갈이 많이 팔더라고요. 한 단 1kg 준비해 왔습니다.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겉절이에는 이 건고추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지 제맛이 나거든요. 이거는 고추청입니다. 제가 10개월 전에 담은 건데요. 이 고추청이 들어가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어 보죠. 고추청이 없으신 분들은 홍고추 사용하시면 됩니다. 한 5개 사용하면 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얼갈이 손질해 보겠습니다. 이 얼갈이는 길이가 짧아서 뿌랭기만 이렇게 잘라갖고 긴 것은 풋내 나니까 살짝 잘라주면 됩니다. 요즘 비가 많이 와갖고 흙이 많이 묻었거든요. 살짝 씻은 다음에 절이겠습니다. 씻은 걸 바닥에다 한번 깔아주고요. 소금은 7부 사용하겠습니다. 소금을 조금씩 이렇게 슬금슬금 뿌려줍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깔아주고요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에다가 싹 올린 다음에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금 싹 뿌려주면 되고요. 물 한 컵 받아갖고 살금살금 이렇게 싹 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잘 절이지거든요. 절이는 시간은 딱 30분만 절이겠습니다. 너무 오래 절여도 숨이 팍 죽어보거든요. 30분 기다리겠습니다. 건고추 살짝 씻어왔는데요. 12개입니다. 40g입니다. 건고추를 이렇게 갈기 좋게 가위로 잘라줘야 됩니다. 이렇게 잘랐으면 물 반컵 붓습니다. 이렇게 해서 20분만 불려놓겠습니다. 양파 1개 사용하는데요. 반은 믹서기에 갈고 반은 채 썰어갖고 사용할 겁니다. 쪽파 한 줌 사용하겠습니다. 쪽파는 한 4-5cm 썰면 됩니다. 사과 반 개 사용하겠습니다. 사과는 씨를 제거한 다음에요. 청양고추 2개 사용하겠습니다. 생강 반톨 사용하겠습니다. 마늘 7개 사용합니다. 고추청은 2국자 사용하겠습니다. 국물을 쭉 따라내고 1국자 하고요. 두 번째 것은 국물이 약간 있어야 됩니다. 고추청에 설탕이 들어있어서 설탕은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 밥은 2숟가락 사용하겠습니다. 새우젓 1스푼 사용합니다. 추자도 멸치액젓 3분의 1컵 사용합니다. 이 추자도 멸치액젓이 들어가면은 얼갈이 겉절이가 기가 막혀 봅니다. 건고추 불린 거 바로 그대로 넣고요.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갈아보겠습니다. 이건 오래 가는 거 아니라 살짝 갈아주면 됩니다. 절인 지 30분이 지났습니다.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준 겁니다. 이건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중간에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. 물 받아서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. 이거는 너무 팍 절이면 안 되거든요. 겉절이는 30분만 절여야지 딱 좋습니다. 두 번 씻어 주면 됩니다. 다 씻었습니다. 물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믹서기에 간 양념을 부은 다음에요. 오늘은 미원 두 꼬집 사용하겠습니다. 제가 미원을 잘 사용 안 하는데요. 얼갈이 겉절이에는 미원이 좀 들어가야지 맛이 나거든요. 이렇게 한번 섞어준 다음에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야, 감칠맛 있고 맛있다요.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. 기가 막혀보네, 양념이요. 물기 뺀 얼갈이 바로 넣은 다음에요. 쪽파 넣고 양파 채 썬 거 넣습니다. 그리고 통깨에 한 스푼 정도 술술 뿌려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버무리기만 버무리면 얼갈이 겉절이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이 얼갈이 겉절이에는 절대 고춧가루 넣는 거 아닙니다. 이 고춧가루 넣으면 텁텁해갖고 맛없어요. 믹서기가 갈아갖고 건고추로 해야지 진짜 맛있거든요. 입에 착착 감기잖아요. 양념이 너무 많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.
이 정도면 양념이 딱 맞는 겁니다. 지금 이야 딱 만나게 돼 부럽다. 드디어 얼갈이 겉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. 이건 두 말 안 해도 양념이 맛있어 갖고 입에 쫙쫙 달라붙어 봅니다. 겉절이 하나만 있어도 밥 두 공기 뚝딱 해볼 겁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이 얼갈이 겉절이가 마음에 드셨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.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